자, 지금부터 우리 하나도 안 중요한데 엄청 어려운 얘기를 좀할 거예요. 왜 하냐면 어쨌든 우리 정상에 올라왔으니까 하산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정상이 목표였는데 하산 안할순 없잖아요, 그죠? 또는 저는 해야죠. 여러분 안 하더라도.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면 별거 아니에요. 앞에 게 이해가 안 가면 그럼 좀 곤란하죠. 예. 그래서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프로그래머들은 데이터와 로직 또는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구분합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index.html이 저의 관점에서는 데이터면서 로직이 같이 혼재되어 있어요.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데이터냐면 얘예요. 그리고 쟤들의 특징은 바뀔 수 있어요. 예, 물론 코드도 바뀔 수 있지만 코드는 한번 짜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그 논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데이터는 우리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쓰다 보면은 데이터는 계속 바뀌어야죠. 안 바뀌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선택한 저 부분은 바뀔 수 있는 또 데이터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쟤를 좀 바깥쪽으로 쪼개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데이터가 바뀌었다고 애플리케이션을 뜯어고치는 부끄러운 상황은 나오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제 쉬운 방법은 얘를 컷해서 요 리스트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원래 여기 id값을 내부라고 제가 일단 줬다고 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리스트라는 파일을 읽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id 값이 내부인 태그 안쪽에다가 낑겨 넣어라 라고 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패치 위에서 썼던 코드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어딜 바꾸면 돼요? 패치 괄호에 나오는 부분을 리스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쿼리 셀렉터의 아티클을 랩으로 바꾸면 되겠죠. 해볼까요? 자, 잘 안되네요. 왜 그런지는 원인을 찾아야죠. 자, 인스펙터 검사를 해서 보면은 에러가 있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떠요. 그리고 cannot set property innerHTML이라고 돼 있고 null이라고 돼 있고 얘를 클릭하면 이 행에 문제가 있다. InnerHTML을 할수 없었다라는 뜻인데 그 이유는 얘 때문이네요, 보니까. 자, 저는 이렇게 하면은 태그의 이름이 내부인 태그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ID 값이 내부인 태그예요. 그럼 어떻게 하기로 약속되어 있냐면 샵을 붙이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글목록이 추가가 돼서 AJAX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여기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JAX 추가하고, 여기도 AJAX 추가하고, 여기도 이렇게 바꾸고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AJAX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list라는 파일을 수정하는 걸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이걸 마음대로 수정하다가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컨텐츠를 입력하는 입장에서는 컨텐츠를 입력을 어디다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자기가 실수로 다른 거를 망가뜨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외부로 쪼개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를 조금 더 컴팩트하게 만드는 방법을 재미로 그냥 안 봐도 되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